너 어떻게 된 거야? 아, 그래,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? 전화는 왜 안 받고? 미안해요. 너 그 남자랑 같이 있었지? 어? 표정 보니까 맞는데?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. 뭐? 너 같이 잤어? 그 남자랑 호텔 갔었냐? 어, 야! 아니야, 그런 게 아니라. 엄마.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. 이 결혼 죽어도 안 된다니까. 이제 막 나가자 이거야? 막 나가다니 오해야 엄마. 그런 게 아니라. 이게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? 너 이렇게 네 맘대로 살 거면 이 집에 뭐하러 들어와? 도대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을 행동이야? 오해했습니다 어머니. 고야 씨랑 저 제 사무실에 같이 있었습니다. 고야 씨가 너무 피곤해 보이길래 10분만 눈 좀 붙이게 한다는 게 그만 저도 깜빡같이 잠이 드는 바람에 진짜 그게 다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 나무라 하지 마십시오. 다 제 잘못입니다. 따라와. 엄마.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래? 저 남자야? 정말 저 형이 우리 큰누나 남친이라고? 너 내 말이 우스워? 아닙니다. 무섭습니다. 근데 넌 죽어도 아니라는데 왜 자꾸 우리 고야 흔들어? 저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어머니. 어떻게 네가 이뻐? 우리 고야를 죽어라 싫어하는 네 엄마 아들인데 이까 소금바가지 좀 맞아줬다고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? 네,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 화만 풀릴 수 있다면 매일 아침 뭐라도 맞으러 오겠습니다 어머니. 뭐라고? 저도 압니다. 저에 대한 믿음 없으신 거. 그렇지만 반드시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누구보다 고야 씨한테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. 너만 좋은 사람이면 뭐해? 네 가족들이 그 모양인데. 전 그럼 네 가족들 다 버리고 올래? 그럼 내가 받아주고. 아유 언니, 아유 그건 아니죠. 뭐가요? 고모도 이 사람 싫다면서요. 에? 아니 그래도 어떡해요. 애들이 좋다는데. 고모. 아유 지금 뭐 70년대도 아니고 곧 달나라 여행 가게 생긴 마당에 자식들 결혼을 왜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. 고모 지금 말 다 했어요? 이 사람이 저다 회사 늦겠네. 지금 일어나요. 어? 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어나. 어서. 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. 갑시다. 가요. 가요.